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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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샌드위치보다는 생소한 샌드위치가 잘 먹힌다. 머핀이 뭐냐면 아무리 특별하게 해도 어디가나 다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디가나 없는 걸 해야 돼. 여기서 있는 건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내가 잘해봐야 표가 안 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명한 생각이 못 돼요. 미국식 샌드위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차가운 빵에, 식빵에다가 안에 야채하고 뭐 이런 걸 넣잖아요. 그다음에 이태리 샌드위치는 그 빵이니, 네, 그걸 따뜻하게 한 거예요. 치아바타 빵에다가 해서 누른 거죠. 이 잠봉베르는 뭐냐면은 불란서식 샌드위치예요. 불란서 샌드위치인데, 불란서 애들은 불란서 빵은 바게트겠죠, 당연히. 바게트 안에다가 버터를 듬뿍 바르고, 핵심이 뭐냐면은 샤키테리라 그래가지고 염장한 햄들, 염장한 햄을 아주 얇게 해서 여러 겹. 그렇죠. 여러 겹 해가지고 넣어서 먹는 게 불란서 샌드위치인데, 불란서 말로 잠봉? 잠봉이 샤키테리의 부위고, 베르는 버터라는 뜻이에요. 손님과의 접점을 찾는, 예, 거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을 때까지는 부단히 개발하고 바꿔주고 해야 돼요. 가격이 다르면 경쟁자가 아니다. 2,000원대 커피숍을 가는 사람과 4,000원대 커피숍을 가는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단 얘기는 뭐죠? 그 가격대 카페는 나의 경쟁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고객이 틀리고 고객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객과 고객의 니즈를 봐서 그것이 다르면 내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 사장님의 상대는 어디죠? 경쟁을 뿌리치는 방법은? 아니, 경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경쟁하지 말래요.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사세요. 계속 성공하세요. 제발 우리한테 떨궈줘. 뿌려줘.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우리한테 더 오게끔만 해줘. 우리는 2차 하우스야.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찍고 온 사람이 우리 고객이에요.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월세는 세 가지만 기억하라. 월세가 비싸냐 싸냐 이런 걸 묻지 마라. 그냥 이세 가지만 기억해라. 이 월세를 첫째, 하루에 매출이 나온다. 하루에 매출이 나오면 호대박이 나는 장사를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3으로 나눠라. 3으로 나눠서 나온다. 그러면 300에서 700 번다. 그런데 일주일로 나눠라. 그럼 쪽박이에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계산을 해주잖아요. 이거 간단하다. 요거에 대입해서 해라. 그럼 뭐 따지지 마라. 너가 이걸 올릴 수 있느냐만 판단해라. 거기에 너딴 집에 비해 싸다 비싸다 그렇게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하루에 뽑는다? 아, 어디가 80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루 뽑을 수 있어. 그건 초대박 나는 거야. 그때부터 논하는 거야. 장사가 재밌는 거야. 그냥 맨날 나가고 싶어. 왜? 돈 빵석이야, 이제. 오늘 하루 했는데 월세 깠어. 다내 돈이야. 얼마나 재밌는데, 그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월세란 말이에요. 두 번째, 3일로 나눠. 에휴, 먹고는 산다. 7일로 나눠. 아, 망했구나. 근데 이게 해보고 나서 망했는지 계산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지. 야외 카페는 건축사보다 전문가를 먼저 찾아라.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환상이 있어야 된대요. 특히 부동산 계약. 그러니까 환상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몰라야 돼. 내가 잘 알면은 환상이 없어. 현실을 아니까. 그러면 지금 1억을 주는 건축사가 내가 잘 모르니까 잘 차려줄 것이다. 평당 600에. 그래서 난 하풀에 꿈을 꿔. 난 뭐가 나올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도 몰라. 그게 성공을 하느냐? 그게 그런 걸로 카페가 성공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요. 돈 있는 사람 다 알지. 그렇게 카페는 성공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다. 내가 세종문화회관이든 뮤지컬 하우스든 CGV든 극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습니까? 건축사를 찾는다고요? 아니지. 건축사가 어떻게 알아? 극장 전문가를 만나겠지. 병원을 지으려 그래. 병원. 병원 전문가를 만나는 거야. 카페도 그런 류의 하나인데 건축사를 간단 말이야. 이게 큰 돈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못해. 아는 인맥을 통해서 해. 그럼 아는 인맥을 통해서면은 돈을 깎지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카페에 대한 경험 별로 없어. 그래도 아는 인맥이니까 그래도 내 돈을 소중히 여겨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맡기게 되는 게 상례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야.
배달은 초이스가 많은 곳이 성공한다. 자, 배달은 어떤 게 잘 되는지 아세요? 배달은? 내가 장충동 족발을 먹고 싶어 그러면 장충동 족발을 찍어서 들어가서 먹을 거고, 내내 치킨이 먹고 싶으면 내내 치킨을 찍어서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카페예요. 할리스 카페 가서 찍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카페에서 어떤 카페의 배달 음식들이 잘 팔릴까? 배달은 기본적으로 초이스가 많을수록 성공합니다. 와플을 파는데 와플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토핑 옵션이 12개야 뭐 그걸 콕콕 집 하나에 500원 몇 번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완성된 와플을 내가 받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카페 라떼가 있는데 이 라떼를 우유, 두유, 하프앤하프 고를 수 있어. 시럽을 바꿀 수 있어. 시럽을 조절할 수 있어. 가격이 달라. 이런 데가 성공해요. 커피를 잘 만들어서 맛있게 해서 올려놓으면 될 거라 천만은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먹는 데가 배달이 아니에요. 2층은 좁은 길보다 보행 통로가 넓은 곳을 택하라. 좁은 골목길 번화가에서 2층은 무조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물밀듯 지나가도. 그런데 확장되어 있는 곳에 2층은 괜찮단 말이에요. 꼭 2층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보행 통로가 넓어요. 그리고 가장 잘 되는 데는 시작점에서 탁 멀리 저기서부터 계속 그걸 보면서 앞을 건너가는데 눈에 띄면서 가게 돼. 그게 어디냐? 저기란 말, 아까 거기란 말이에요. 2층은 그런 자리를 찾아라. 가격에 따라 손님이 달라진다. 4,000원대 커피숍, 3,000원대 커피숍, 2,000원대 커피숍, 1,000원대로 커피숍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그 손님층이 있는 거예요. 싼 거는 싼 것대로 먹고 비싼 거는 비싼 것대로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한 값어치를 주느냐의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는 거는 그것에 맞게끔 정하는 것이지, 우리 상황에 맞게끔 정하는 것이지, 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낮게 하고 돈 좀 벌기 위해서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값이 높으면 손님의 기대치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만족도를 줄 거, 이건 모든 게 손님의 만족도하고 생각하는 거, 손님의 입장에 생각해야지 내가 그냥 겉으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손님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주인의 생각, 주인이 하고 싶은 생각을 하냐 이거야.